안녕하세요. 저는 소중한 반려가족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는 펫 브랜드 히즈독 대표 임민지입니다. 저희는 작년 6월에 이 펫 브랜드 히즈독을 런칭하게 되었고요.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 펫 아이템을 선정해서 런칭하게 되었고, 강아지 카시트나 쿠션, 타올, 스텝, 과 같은 리빙 용품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펫푸드 영역까지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주력하고 있는 상품은 이번에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참가하게 된 그 스테이크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펫푸드 기업들은 다 신경 쓰는 부분일 텐데, 영양이나 기호성인 측면들은 본질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고, 또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스테이크에 그릴 자국을 내서 사람이 실제로 먹는 그 스테이크의 모양을 그대로 구현해서 특별함을 더한 것, 그 부분이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 스테이크의 그 그릴 자국 부분은 저희 히즈독 고유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출원과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. 반려견 스테이크라고 했을 때 시중에 저희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시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유일무이한 상품이란 점에서도 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요즘에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, 그것이 펫을 사람으로 대하는 시대라는 뜻이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펫푸드를 선호하게 되고,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프리미엄 식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면서, 그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히즈독도 뭔가 그런 특별한 요소들을 갖춰야겠다, 좀 더 사람처럼 대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스테이크의 모양도 정말 사람이 먹는 것처럼 만들어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제품의 경우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컨텐츠 생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, 또 컨텐츠 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제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가가치 창출을 필요로 하는 오프라인 업체를 좀 집중 타겟팅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약 600군데가 넘는 오프라인 업체들을 컨택하고 연락하고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. 실질적인 뭐 제품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노하우나 그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, 와, 이 반려동물 시장이 딱 5년 전 유아 시장과 유사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, 오프라인에 여전히 강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온라인에만 제가 조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,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오프라인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, 또 현재 한 약 30에서 40군데 정도 오프라인 업체에 저희가 브랜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날 수 있었어요. 우선은 저희가 지금 스테이크 제품을 런칭을 한 상태이잖아요. 그래서 스테이크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 반응이나 또 온라인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을 보완해서 다음번 생산 때는 더 보완된 제품을 만드는 거,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크와 좀 어울리는 소스를 개발 중에 있어요. 근데 소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맛이 중요하잖아요. 바베큐 맛이냐, 이게 뭐 트러플 소스 맛이냐,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, 반려견에 있어서는 더 이상 뭐 스테이크로 충분할 것 같고, 맛보다는 영양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좋겠는 거죠. 그래서 영양 소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기획해서 구상하고 있고,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푸드테크는 무한하다 라고 정의를 나름 내려봤는데요. 왜냐하면 푸드라는 것 자체가 음식이잖아요. 사람이 됐든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 됐든 먹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만큼은 결코 사라질 리 없는 산업이라는 생각에 있어서, 어떻게 우리가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그런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시장에서 독보적이어야 하고 더 뛰어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함을 무조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, 특별하되 정직한 기업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거는 제 개인의 정직함일 수도 있고, 저와 고객 간의 정직함,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의 정직함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별하되 정직하게, 이 부분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.
그리고 두 번째는 히즈독이라는 브랜드가 현재는 뭐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고 또 지금은 펫푸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즈독은 어떠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야 라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히즈독은 정말로 그 자체로 문화야 라고 인식되는 기업이 되면 좋겠는 거예요. 그래서 히즈독이 이번에는 또 어떠한 새로운 문화들을 형성할까? 이번에는 또 어떠한 재밌는 컨텐츠들이 나올까? 또 이 브랜드에서 어떠한 새로운 재밌는 제품들이 나와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그런 기대감, 궁금증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.